어쨌든 내가 볼 때는 원하는 게 없어 여기 그냥 네모의 꿈이야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지금 거야. 아침부터 지금 남은 제대로 아는 것 같아. 어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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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가... 궁금해. 드디어 네모 사건 진실 씨도 밝히시네. 아 이걸 왜 아씨 아 올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우리? 아 딘딘 집이야? 네. 어 깔끔하다. 어 되게 깔끔하다. 오. 아 운동화 왜 이렇게 많아? 아 연예인이니까. 농구하시면 커재 감독님도 농구화를 안 모으는데? 우린 버려 신고 그냥. 뭘 어디다 놔둬야 돼? 일단 냉장고에 넣을 것부터 넣을까 봐. 아 무거워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아니 누나는 지금 부엌 가서 짐부터 정리하는데 안마기예요 지금. 아, 살겠다. 릴렉스 모드, 릴렉스가 필요해 지금. 시원해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가지고, 예, 네, 그게 좋아요. 언니가 꼼꼼하시네 누나가. 네. 뭐해? 뒤지지 말고. 너 저기 유통기한 지난 소스들 내가 식탁에 올려놨다. 그거 그냥 그대로 버리면 돼. 그럼 냉장고에 넣을 거 없었나? 집에서 말을 안 나는 그런 형제구나. 왜냐면 이제까지는 뭐 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빵 고르고. 아니 그러니까 옛날 추억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돈 붙여다니며 돌아다니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진짜 숨 막히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끝난 거야. 잘하고 있겠니? 아니 거기보다 아마 지금 여기가 힘들걸? 근데 네가 있었어야지.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네. 네 달라요 달라요. 싸우진 않았어. 너 근데 왜 메이크업 했어? 야 애기 나러 갈 때도 이거 그리고 아니야. 갔잖아. 애기 나러 갈 때 아이라인 그리고 갔대요. 아 진짜? 언니 하고 싶은 거 했어 그래서? 빵집 갔다가 그냥 동네 걸어 댕기고 꽃집 사장님이다. 성격 까칠하다고. 맞아 맞아. 나 언제 보셨는지. 재밌게 잘해야지. 아니 근데 난 철이랑 근 한 5년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 둘이. 거의 10년? 10년이야 우리 이렇게 오래 같이 있는 게. 근데 어쨌든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원하는 게 없어 여기 그냥 네모의 꿈이야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지금 거야. 아침부터 지금. 어렸을 때 네. 제가 네모의 꿈을 틀어놓고 네. 맞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엄청 키워 맥스로. 큰 누나는 이렇게 막 작은 누나는 이렇게 패 그냥. 근데 남은 제대로 아는 것 같아. 어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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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가... 궁금해. 드디어 네모 사건 진실 씨도 밝히시네. 때린 거는 찌리지. 둘한테 맞았어. 가해자는 몰라요. 피해자는 알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너를 때리려고 시작된 건 아니었어. 노는 거였어. 그래서 처음에 노래를 틀어놓고 노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언니 이 노래 너무 좋아. 이게 되게 신나는 노래잖아. 내가 얘 엉덩이를 막 두들기면서 드럼같이 치고 와. 아. 점점 그 수위가 세졌던 거 알지? 그러다 나중에 한번 네모의 꿈 틀고 하다가 내가 싫다 그래서 임세리가 이렇게 앉아서 날 이렇게 때렸어. 근데 내가 그때 다리로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이마리가 내 다리를 잡고 있었다니까? 내가 너 잡... 장난이었겠죠. 언니는 내... 내...
그래, 난 아니, 진짜 때린 게 아니라고. 내가 잡았지. 이 말이가 다리를 잡았어. 왜냐면 네가 세리를 때리면 어떻게 동시에 싸움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맞은 거야. 노력자 맞은 거지. 난 항상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하긴 했어. 자, 이제 그 얘기만 아니, 야, 해. 네가 김두환이야? 왜 나를 네가 패에 묶어놓고 방에 넣어놓고 노래가 신나서 애를 때리는 게 어디 있어? 팩트는 둘째 누나가 팬 게 맞네요. 근데 팩트는 첫째가 내 다리를 잡았다는 거야. 공범이다. 2대1로 맞았다는 거지, 2대1로. 나는 이거야. 나는 우리의 즐거운 추억이라고 생각해. 내가 볼 때 넌 이탈리아 이상한데? 진짜 너. 내가 얘를 혼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안 혼내니까 제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너가 왜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를 생각하라고. 저희야 어플에만 하지 말고. 너 정말 까불까불 막. 너는 솔직히 한 마음이 덜 맞은 거지. 네가 계속 그렇게 기억 속에 맞은 기억만 있다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야? 그렇죠. 누가 이제 원인 제공을 해서 한 게 그거 뭐지? 그거 뭐야? 원인 제공을 해서. 정당방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 친구. 정당방위? 진짜? 진짜 창피해 죽겠다. 교수님 나르네. 누나랑 나랑 해외 생활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너가 못 이기겠네, 어릴 때부터. 못 이겨요? 말들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1대1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둘이서 쏘니까 이게 항상 안 됐죠. 제 선생님. 이거는 우리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자. 뭐? 너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싫다 막 이러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언니였어. 와, 너네 정신 나. 야, 너나 좋아했냐? 정신 야, 너나 좋아했냐? 야, 너나 좋아했냐? 귀여워, 귀여워. 너무 잘하고 외모 심지어. 야, 장난하냐? 정말이야. 야, 난 세상. 소리야, 진작 얘기하지. 내가 내 사진 한 장 줄 걸 그랬다 지갑에. 어릴 때 좋아하면 막 괜히 괴롭히고 놀리고 하는데 딱 그랬네. 얘가 매형 좋아하는 거 그럼 부러워하는 건가? 원래 결혼하면 다 미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망상까지 나왔어요. 얘 진짜 충격 받았나 봐. 야, 네 걸로나 보여줘. 알았어, 기다려봐. 니가! 아이고, 코나 어떡해, 너무 귀여워. 진짜 예뻐. 니콜라 이쁜 짓. 아, 했다 이쁜 짓. 사랑해. 아, 귀여워. 근데 확실히 왜 조카랑 선배님이 소통하는지 알겠어요. 조카 보면 너무 녹아요. 예쁘지 조카. 나 일기장 있거든? 일기장? 네, 어릴 때 썼던. 그거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기장에 네, 쓴 거 가져왔는데 오늘. 이거는 2003년도에 나의 실제 일기이기 때문에. 2003년이면 나 대학교 때인데? 어머머. 오. 아, 이게 어딨지? 있는데, 내가 옛날에 봤는데 이거. 없다니까, 기억을 날조했어 너가. 아, 이거 뭐야? 너 이거 시 쓴 거야, 네가? 와, 이거 엄청 잘 썼네? 뭐라고 썼어? 너와 나, 내가 너를 알았을 때 너는 나를 몰랐었고 내가 너를 좋아할 때 너는 나를 알았었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너는 나를 좋아했고 내가 너를 떠났을 때 너는 나를 사랑했다. 뭐? 저거 옛날 싸이월드 갬성글 아니야? 갬성글? 어? 저 때 한창 그거 유행할 때예요. 이게 네가 6학년 때 쓴 거라고? 이거 어디 나? 있는 시 베낀 거 아니야? 일기 쓰기 싫어서? 당연하지. 그럴걸? 잔머리가 진짜. 아, 작은 누나. 오늘 작은 누나가 캐나다에서 왔다. 이거 읽으면 세리 화낼 것 같은데. 뭔데? 누나 살이 너무 많이 누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왔다. 나는 누나가 너무 좋았다. 오자마자 맞아서 너무 아팠다. 이거 봐, 임세리가 때렸다니까. 야,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오자마자 때렸어? 그랬나 봐. 어머, 누나 가지마 사랑해 라고 썼네. 난 누나와 싸움놀이를 했다. 누나는 너무 셌다. 난 졌다. 아, 누나가 비행기 태워서 떨어뜨리는 게 제일 아팠다. 하지만 재밌었다. 누나랑 노는 거 재밌었다며, 비행기 태워주고. 재밌었다네. 누나가 비행기를 태우고 항상 바닥에 던졌어요. 아, 이거 누워서 이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떨어지고. 아무리 찾아도 너가 맞았다는 건 없어.
맞았다는 거 있는데 큰 누나는 없지. 난 솔직히 안 때렸어. 이제 그만해. 아, 맞는 일기를 써놨었는데. 기억이 왜곡이 많이 돼. 기억이 오류예요. 그래, 이제 밝혀졌지? 방송에서 임세리가 때렸다고 이제 작은 네모 임세리라고 해줘. 계속 찾으려고 보고 있잖아. 줄 쓰지 말고 지금. 아니, 분명히 난 기억이 있는데 없더라고, 일기장이.